우리 토리 지금 뭐 하는 시간? 구독, 좋아요 누르는 시간. 야호! 뽀뽀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선수 이재은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를 아나요?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는데 음식 담은 그릇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한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처럼 토리가 친구를 초대했대요. 과연 토리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같이 볼까요? 이야기 팡팡! 우와! 누리야, 그거 뭐야? 오렌지 주스야. 얼른 마셔봐. 우와! 잘 마실게! 빨대가 있는 게 우리 거야. 역시 누리는 뭐가 필요한지 말 안 해도 척척 안다니까. 우와! 내가 마셔본 오렌지 주스 중에서 최고야! 진짜 그러네. 누리가 줘서 더 맛있나 봐. 맛있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나도 너희들 초대할래. 내가 아주 아주 맛있는 딸기 주스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 올 거지? 물론이지. 자, 그럼 어디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볼까? 짜라라. 꽃 준비도 완료. 장난감 청소를 안 했네. 도리야, 우리들 왔어. 벌써 왔잖아. 잠깐만. 미안. 오래 기다렸지? 어서 들어와. 우와! 우리들 온다고 청소했어? 엄청 깨끗하다. 내가 초대했잖아.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앉아. 내가 아주 맛있는 딸기 주스 줄게. 자, 맛있는 딸기 주스 나왔습니다. 고마워. 와, 컵도 정말 예쁘다. 내가 신경 좀 썼지. 얼른 마셔봐. 이 맛이야. 정말 맛있다. 우리야, 너도 한번 먹어봐. 나도 그러고 싶은데 빨대가 없어. 그래? 토리야, 빨대 좀 줄래? 빨대? 어떡하지? 우리 집에 빨대 없는데. 우와! 토리야, 우리는 컵을 잡을 수가 없어서 빨대가 있어야 주스를 마실 수 있잖아. 우리를 초대했으면 빨대도 준비했어야지. 그러게,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우리는 내가 만든 딸기 주스 못 먹는 거야? 아유, 어쩌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셔야겠다. 와?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야. 왜? 우리가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마신 건데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만들어주는 밀크쉐이크는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기대된다. 우리 나왔어! 어서 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밀크쉐이크 가져올게. 으아, 빨리 먹고 싶다. 나도. 얘들아, 여기 있어. 우와, 컵이 엄청 길다. 재미있게 생겼네. 여기다 먹으면 더 맛있거든. 한번 먹어봐. 컵이 길어서 일어나서 마셔야겠는데. 맛있다. 그치? 토리 너도 먹어봐. 그럴까? 와. 토리야, 너도 일어나서 마셔야겠는데. 그래야겠네. 그래도 안 되는데. 안다. 그래? 그럼 나처럼 날아서 마셔봐. 맛있다. 야, 너처럼 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내가 날았지. 그래?
그럼 어떡하나? 버릴 수도 없고. 난 다른 컵에 줘. 여기에 담긴 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우리 집엔 컵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미안. 안타깝지만 토린 다음에 마셔야겠네. 지난번에 딸기 주스 마실 때 우리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먼저 챙기고 배려했으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맛있겠다. 토리는 팔 없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려라고 해요. 내가 친구를 배려하면 친구도 나를 배려해 주지요. 맞아요. 배려는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 뽀뽀뽀 친구들 모두 배려를 전달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안녕! 뽀뽀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토리가 배려를 배웠잖아요? 맞아요. 서로 배려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다가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토리, 느리, 우리 셋이서 동물 친구들을 초대했대요. 이번엔 배려를 잘해서 즐거운 식사가 될까요? 우리 같이 보러 갈까요? 이야기 팡팡!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아니다, 뒤로. 거기에 놓으면 되겠어. 이제 다 끝난 건가? 의자도 챙겨야지, 토리야. 아, 맞다. 느리는 키가 크니까 이 의자에 앉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 넌? 이 의자를 사용해. 날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딱 앉아서 먹으라고. 알았어. 얘들아, 주스 담을 컵을 가져왔어. 모양이 다 다르네. 친구들이 편하게 먹어야 하잖아. 하나도 안 남기고 잘 먹었다. 이런 그릇 아니면 불편해서 못 먹어, 못 먹어.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 다음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때를 대비해서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둬야지. 어? 근데 누리, 빨대는? 빨대? 우리는 컵을 들고 못 마시잖아. 빨대가 있어야지. 걱정 마. 여기 있어. 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좋아, 좋아. 그럼 여긴 우리 자리. 여긴 강아지 자리. 여긴 고양이 자리. 여긴 거위 자리. 이제 준비 다 된 것 같아. 친구들만 오면 되는데 왜 안 오지? 느리야, 우리 왔어. 왔다. 아, 뭘 이렇게 예쁘게 준비했어? 파티잖아. 얼른 앉아. 느리가 맛있는 주스를 갖다 줄 거야. 고마워. 어이, 근데 나한텐 식탁이 너무 높은데. 그래? 나한텐 의자가 너무 높은데? 서서 먹어야 하나? 아니야, 아니야. 너희한테 딱 맞는 의자를 다 준비했단 말이야. 거위가 앉은 제일 높은 의자는 내 거. 고양이가 앉은 제일 낮은 의자는 느리 거. 편한 의자를 골라서 다시 앉아봐. 그런 거였어? 알았어! 아, 이제야 딱 맞네. 너희들 정말 준비 많이 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얘들아, 주스 마시자. 우와! 강아지 거. 우와! 고양이 거. 이건 거위 거. 우리 토리 그리고 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상큼해. 와, 최고인데? 진짜? 최근에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어. 나도야. 정말 다행이야. 얘들아! 너희끼리 뭐하고 노는 거야? 맛있는 주스를 먹고 있었어. 너도 앉아. 같이 먹자. 그게 아니라 무슨 재미있는 음악 소리가 튕겨났는데. 음악 소리? 그런 거 없었는데. 응? 혹시 이 소리 말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다음에 무슨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 그래! 그거야! 이게 재미있는 음악 소리로 들렸다고? 정말 그런지 우리 다시 해보자. 우와! 진짜 음악 소리 같은데? 거봐! 내가 뭘 했어! 모두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춤추니까 진짜 재밌다. 이게 다 친구들을 배려해서 준비한 느리 니 덕분이야. 고마워요. 다음엔 우리 집에서 또 하자. 그땐 나도 끼워줘. 당연하지. 와, 정말 멋진 음악회가 열렸네요. 네,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근사한 연주였어요. 맞아요. 서로를 위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맞습니다. 뽀뽀뽀 친구들,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세요.